경락 같다? 아니요? 눈에 띄는 효과가 안 보여요. 근데 솔직히 꾸준히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좀 더 배가 되냐? 또 끈기 실내하면 마롱 아니겠습니까? 어, 이가 시려. 얼굴 근육이. 어?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이번 반만 테스트의 주인공은 유튜버들도 인스타그래머들도 SNS 타겟팅 광고까지 아주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계의 핫템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얼굴형이 진짜 일주일만에도 달라진다고 해서 제가 한쪽 얼굴만 매일 10분간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요. 또 끈기 실내하면 마롱 아니겠습니까? 본격 후기 전에 언박싱과 사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메디큐브 AGR 더마 EMS 샷. 저는 네이버 라이브 쇼핑으로 174,000원에 구입했고요. 매뉴얼, 더마샷 본체,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케이블은 C타입 충전기고요. 본체는 한 손에 잡히는 사이즈로 무게감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회전봉이 돌아가면서 미세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역할이고요. 전원 버튼과 모드, 강도 변경 버튼이 있고 측면에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모드 표시 등이 있고요. 거치대에 놓고 사용하면 됩니다. 전용 젤은 100ml짜리로 한 달도 못 써요. 작동부가 사용법이 나와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귀찮아하는지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걸 꾸준히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좀 더 배가 되냐가 궁금한데 사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이 찌기도 빠지기도 하고 컨디션이 좋기도 안 좋기도 해지잖아요. 그래서 전 그 변수들을 최대한 없앤 상태에서 비교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고요. 이 왼쪽 부분이 살짝 더 통통하고 살짝 더 처진 느낌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왼쪽만 관리를 해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전용 젤을 볼 헤드에다가 이렇게 전원을 켜고 2단계부터 해볼게요. 이게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잘 문질러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촬영을 해보니까 그냥 멍때리면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잘 안 가고 약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넷플릭스를 켜놓고 드라마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잘 갈 거거든요. 어때요? 뭐가 달라졌나요? 어?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여기 왼쪽 얼굴 라인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분 탓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로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 일주일째고요. 눈에 띄는 효과가 안 보여요. 어? 약간 웃는 게 어? 얼굴 근육이 뭐지? 진짜 제가 이게 일부러 이쪽만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이쪽 근육이 풀려서 그런지 여기 표정이 훨씬 자유자재로 움직여져요. 여긴 진짜 확실히 좀 뭉쳐있는 느낌? 잠시만. 나 비대칭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뭐 하기로 했으니까. 2주가 지난 후 돌아온 마롱입니다. 사실 홈케어로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지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는 크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추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또 미술 경력만 엄청 오래된 미술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 더 눈이 예리한 편이어서 정말 미세하지만 살짝씩 아웃라인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메이크업이나 조명이나 각도의 미세한 차이로도 얼굴형이 달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살짝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비포 애프터는 변수가 좀 많고 오른쪽 왼쪽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원래 조금 비대칭이 있어서 왼쪽 얼굴보다 오른쪽 얼굴이 좀 더 예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껴요. 근데 일주일 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웃으면 좀 차이가 보여요. 그냥 자연스럽게 웃었을 때 이 왼쪽 얼굴 근육을 매일매일 풀어줘서 그런지 여기가 더 자연스럽게 확 미소가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굴 살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웃을 때 이 부분이 되게 탱글탱글 올라오면서 여기가 약간 눌리면서 부담이 되는데 여기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적어요. 얼굴 근육의 경직도나 이 살에 눌리는 정도 같은 게 오른쪽보다 왼쪽이 훨씬 부드럽고 스무스해가지고 저는
저는 확실히 웃을 때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한 3달 정도나 그거보다 더 오래 꾸준히 한쪽만 사용을 했다면 더 눈에 띄는 효과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효과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광고처럼 경락 같다? 아니요. 확실히 사람 손으로 주무르는 그런 경락 마사지 느낌이 아니라 EMS 마사지기 딱 그 느낌이에요. 경락도 다녀봤었는데 수기 마사지는 사람이 이렇게 작은 근육, 큰 근육, 뭐 뼈까지도 만져주면서 이렇게 조각을 해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아무래도 디바이스다 보니까 그냥 근육을 흔들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참 유행했었던 그 클럭 마사지기 있잖아요. 그거 사용해보시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클럭도 있고 EMS 발매트도 있거든요. 그게 약간 찌릿찌릿 미세한 진동이 오는 듯한 그런 간질거림? 기분 나쁜 간질거림?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어우 시원하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장단점 중에 장점부터 말씀을 해드리자면, 확실히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즉각적인 효과로 좀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아침에 많이들 사용을 해주시는데, 괄사 마사지로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괄사 마사지는 아무래도 이게 마찰이 많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피부가 좀 빨갛게 되기도 하고 가끔 트러블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볼이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대고 굴려주는 거라서 사실 크게 부담이 없고, 그 미세 전류들이 근육들을 이렇게 잡고 흔들어줘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얼굴 근육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품이에요. 그래서 유튜버들 사이에서 더 핫템으로 떠오른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부지런하면은 굉장히 뽕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충전 타입이고 AS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젤만 있으면은 그냥 계속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가격대적인 메리트도 있는데, 보통 경락도 1회에 한 10만 원 정도를 하고 리프팅 시술들도 1회에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락이나 리프팅 시술도 1회로만 끝낼 수 없다는 거죠. 효과를 나타나게 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100만 원은 그냥 거뜬히 넘거든요. 근데 이 기기는 정가도 20만 원대로 좀 기본 뷰티 디바이스들 중에서 저렴한 편에 속하고, 마켓이나 그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걸로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10만 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뷰티 디바이스들은 10만 원대에서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뭐 승모근이나 팔뚝이나 종아리 이렇게 근육들이 있는 곳은 다 풀어줄 수 있는 거라서 활용도가 넓은 것도 장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에 승모근 부분을 왼쪽만 한번 조졌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승모근에서는 효과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여기 근육은 제가 좀 큰 건지 그렇게 풀린다는 느낌은 잘 안 들고요. 오히려 저는 런데이를 얼마 전에 나갔다 왔는데 아킬레스건에서 종아리 아래에 있는 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줬는데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점은 장점에서 좀 끌어와야 되는 건데, 부지런해야 뽕 뽑을 수 있다. 귀차니즘이 심하신 분들은 그냥 피부과나 경락을 받으러 가시는 게 그냥 훨씬 편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귀차니즘이 심하신 분들은 이거 일주일 쓰고서 방치될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지출이 또 드는데요. 이 젤, 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한쪽 얼굴에만 2주 동안 사용을 한 건데 벌써 반 이상을 썼어요. 이 젤이 충분히 도포가 되어야지 얼굴에 그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걸 하려면 대용량 알로에 겔 같은 거 그런 걸 사서 해야지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용 젤 말고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바로는 오일이나 크림, 로션 이런 류보다는 이렇게 진짜 젤 있죠. 약간 워터젤 같은 이런 느낌이 제일 전도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간혹 부작용이 있다고도 하는데 그 제일 흔한 부작용이 이시림이에요. 이게 1단계로는 괜찮은데 처음부터 4단계로 하려고 하시면 이게 느낌이 빡 오실 거예요.
이가 시려. 제가 얼마 전에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른쪽도 딱 하루 했었는데 오른쪽에 바로 처음부터 4단계로 했더니 적응이 안 돼서인지 이가 되게 많이 시렸어요. 근데 이건 이 기기의 문제가 아닌 게 제가 울세라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울세라를 할 때도 똑같은 그런 이시림을 느꼈어요. 그 이시림도 그런데 그리고 상처 부위가 있으면은 거길 지나갈 때 또 되게 따가워요. 이거는 잘 피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작용으로는 전용 젤 자체가 조금 피부랑 안 맞아서 트러블이 올라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설명서 자체에서 이 전용 젤을 그냥 흡수시키고 자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든 잠을 잘 때든 이 전용 젤 자체가 되게 끈적이는 느낌이라서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젤을 묻혀서 10분 정도 왔다 갔다 해주는 거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도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전 항상 씻거든요. 혹시 트러블이 나셨다면 이 전용 젤을 그냥 이렇게 흡수를 시키시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전용 젤 진짜 닦아주시는 게 기분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결론, 사도 되는 사람과 사면 안 되는 사람. 사도 되는 사람은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얼굴 자주 붓는다. 유독 중요한 날마다 좀 붓고 못생겨 보이고 그게 스트레스가 크신 분들은 요거 잘 쓰실 것 같아요. 얘를 비상템으로 두고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고요. 근육이 자주 뭉쳐서 아프신 분들 특히 이렇게 운동 많이 하시거나 하면은 근육이 정말 많이 뭉치실 텐데 그런 뭉친 바디 근육 풀어주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부지런한 사람 꼭 뽑으실 수 있어요. 홈케어의 핵심은 꾸준함이거든요. 내가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할 자신이 있다 이러면은 이거 20만원 정도 투자하는 거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한 자극이 들어오는 게 무섭고 시술이 아프다 그래서 막 겁나고 그러신 분들은 시술의 전 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를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경락이나 시술도 효과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100만원은 깨진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거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요거를 쓰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특별히 추천드리는 분은 얼굴 근육을 정말 많이 쓰셔야 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왜 계속 웃고 계셔야 되는 서비스 직군들이랑 쇼호스트 분들이랑 방송 촬영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계속 웃고 있으면 얼굴 근육이 마비된 것 같고 아우 아우 이러면서 얼굴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대신 얘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쪽 입꼬리 올리는 거랑 이쪽 입꼬리 올리는 거랑 느낌이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이걸 사면 안 되는 사람? 귀찮음이 몸을 지배하는 사람. 이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할 바에 차라리 그냥 큰돈 내고 한 번에 아프고 말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안 사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래도 괄사 마사지 자체를 좋아하고 꾸준히 나름 하던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드라마롱이다 보니까 드라마 틀어놓고서 이거 하면은 그냥 30분 후딱 가더라고요. 운동해서 다리가 뭉쳤다든지 뭐 너무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깨를 풀어준다든지 유난히 얼굴이 부어있는 날이라든지 중요한 촬영 전이라든지 그럴 때 쓰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잘 구비해둔 것 같습니다. 아직 오래 사용한 건 아니라서 그런지 이게 경락받은 것처럼 얼굴이 확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으면 되게 아쉬웠을 것 같고 게다가 이거를 전 라이브 방송 때 17만 원 정도에 샀단 말이죠.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가 메디큐브 AGR 더마 EMS 샷 제 솔직 내돈내산 후기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 유세라도 샀어요. 결국 제가 유세라를 사냐 더마샷을 사냐 여러분들한테 엄청 예전부터 물어봤는데 결국 둘 다 샀어요. 사실 유세라까지는 안 사려고 했는데 라이브를 하길래 그냥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로 드리려고 구매를 했고 이 김에 저도 탄력이 좀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빌려서 쓰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필요한 거는 입모드거든요. 메디큐브 지금 지방 태우는 기기 만들고 계신 거죠? 가정용 입모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끝!